대한전선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입니다. 대한전선은 2021년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4.91% 하락한 1,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1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8.6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8일 5,1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1월 10일 866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8일 4억 3,89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1월 13일 28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10.0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6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81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2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2일 가장 많은 30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1월 3일 가장 많은 229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92%에서 약 1.9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2월 23일 약 5.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9월 17일 약 1.7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5,968억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5.44%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66억 4,490만 원으로 2015년 280억 대비 약 101.7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55%입니다. 순이익은 약 26억 8,389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683억 대비 약 103.9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17%입니다. 대한전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91.96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8.11배에 비해 약 2,205.5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5.28배, 코스피 평균은 18.54배,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평균은 138.5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42배이며 지난 2015년 5.4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5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34배, 코스피 평균은 1.76배,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평균은 1.68배입니다. ROA는 0.22%, ROE는 0.75%입니다.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1조 5,88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5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96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0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0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66억 4,49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11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2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6억 8,38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1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전선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2013년 2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13년 2월 19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하락 추세. 2013년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에 7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6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